철선을 그리는 조건. 처음에는 일정한 굵기. 그렇죠? 일정한 굵기라고 한다면 누르는 힘이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두 번째는 일정한 속도. 그렇죠? 속도가 가다가 멈추면은 멈추는 순간 번져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중요해요.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갑자기 또 빨라지면은 또 갈피리 생기거나 선질 자체가 변하니까 또 하나는 그 양쪽에서 마치 잡아당기처럼 팽팽한 탄력 있는 선이어야 되죠. 요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우리가 보통 철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요 선만 가지고는 어떻게 뭘 그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바로 구구유사묘예요. 뭐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선의 굵기라든가 일정한 굵기 그리고 일정한 속도. 그런데 탄성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팽팽하게 당겨진 이 선뿐만 아니라 느슨하지만 그래도 이 선이 구겨져 있는 선이라든가 풀어져 있는 선들이 아니라 유연하다라는 말 정도로 대신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선의 변화를 충분히 준 선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얘는 너무 속도가 빨랐죠? 자, 요렇게 짧은 선들 같은 경우에는 굵기 변화가 매번 계속 이루어지고 하는 선들을 우리가 유연묘라고 불러요. 그 끝은 양쪽은 또 뾰족하게 시작을 하고 중간에 굵어지고 그래서 붓을 눌렀다 들었다 하면서 붓이 움직이는 상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거는 버드나무 잎을 닮았으면 얘는 난초의 잎을 닮았대서 조금 더 훨씬 더 길게 그리셔도 되고요. 그래서 난연묘라고 불러요. 그런데 컨디션이 좀 다르죠. 조금 더 빠르게 그려버리면은 갈피리 생겨버려요. 갈피리라고 하는 거는 물기가 적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얘는 물기가 충분한 상태죠. 우리가 보통 이 정도면 윤필이나 아니면 조금 더 물기가 많은 상태죠. 습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종류를 이제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선, 곡선, 그 다음에 변환하는 선. 요세 가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묵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자, 물기를 흠껏 해가지고는 촉칠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먹을 써서 얘가 스스로 번져나가는 부분들, 이걸 발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자, 아까 그런데 제가 젖어있을 때 겹쳐칠하는 것과 말랐을 때 겹쳐칠하는 걸 한번 비교해보고 싶다. 그래서 어차피 했으니까 제가 여기다 한번 다시 겹쳐 한번 칠해볼게요. 젖어 있는 상태에서 살짝. 그쵸? 지금 겹쳐 칠하고, 다시 같은 색을 조금 더 번지죠? 살짝 겹쳐 칠을 하고. 지금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오, 다 시커먼데? 라고 이제 보이지만, 서서히 마르면서 이 형태들이 드러날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단목으로 이렇게 쓱 그리고 그 같은 색깔이 아니라 먹색을 달리하는 거예요. 먹색을 달리한다라 그러면은 요 단목보다 조금 진한 선을 가지고 안에다가 색을 같이 넣어버리는 거죠.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서로 이제 혼합하는 과정. 이될 거예요. 얘네들은 바깥에서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직접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원래 있던 색 안에서 섞여서 원래 있던 색을 변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반대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진하게 표현을 했어요.
진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진하게 표현했을 때는, 스림머기 갔을 때, 얘가 어떤 식으로 이제 드러나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렇게 단목으로 먼저 표현을 한 다음에, 그 입체감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젖어 있는 상태에서 녹목을 얹어서 표현하는 방식, 우리가 이걸 파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두 가지가 사실은 그냥 번지느냐, 그 다음에 원래 색을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색을 얹어 가지고 번지게 하느냐, 이제 이 차이가 발목과 파묵의 큰 차이고, 그두 가지 방식이 사실은 스모크하이셋의 가장 큰 틀이에요. 자, 여기에서 좀 파생된 것들을. 자, 요런 방법들을 우리가 염하다, 물들이다라고 라는 말을 써가지고 운염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운염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보다 사실은 제가 가장 확실하게 할수 있는 운염법은 물기를 충분히 분산을 해가지고 물기를 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이 선을 긋는 거예요. 목의 번짐이 얘네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은 젖은 상태 말고 말린 상태로 가는 것들 알려드린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진짜로 한번 말려보죠. 자, 하나 있어요. 자, 물이 번져가면서 지금 번져. 지금 요 젖은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물을 쓴다 그러면, 그러니까 목을 쓴다 그러면은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래서 요걸로 보시면은 맨 위에 근거, 그 다음 근거, 그 다음 근거, 요게 맨 마지막에 근거. 순차적으로 먼저 근게맨 위로 올라오는 구분이 확실하게 되죠. 자, 요 상태를 한번 다시 말려볼게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물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먹이 얹었을 때그 물기 때문에 그이 붓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물기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얹을게요. 이번에도 이쪽으로 한번 얹어볼게요. 차이가 보이시죠? 그렇죠? 이것처럼 선명하게 아예 흰색이 드러나는 것처럼, 밝은 색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얘는 밝은, 여기서는 중간에도 밝은 색이 들어있는데, 여기는 밑은 밝은 색이 아니라 그냥 겹쳐 칠한 것처럼 됐어요. 단계가 가장 두 개가 가장 진한 거와 진한 거가 겹쳤을 때, 그 다음에 진한 거와 번짐이 겹쳤을 때 구분이 되시죠? 그렇죠? 이번에는 다시 여기다가 이제 세 겹을 한번 겹쳐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겹쳐볼까요? 자,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확연히 다르죠? 얘네들은 색이 섞이면 섞일수록 점점 진해져요. 섞이면 섞일수록 점점 진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진해지는 동시에 서로 겹쳐진 부분들이 살짝씩, 물론 번짐이 느껴져요. 붓은 것과 번진 것, 붓은 것과 번진 것, 붓은 것과 번진 것들이 다 느껴지긴 하는데, 점점 합쳐지니까 그것들이 모호해지면서 아예 시커매지고 있어요. 얘처럼 하나하나하나가 다 드러나는 방식을, 얘를 섞어도 사실은 이렇게까지는 되질 않아요. 아까 젖어 있을 때는 뭐 거의 비슷한데? 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말려보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순차적으로 그린 순서가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겹쳐 칠해도, 한 겹만 겹친 게 아니라 이중 삼중으로 겹쳐 칠해도 정목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표현법이 될 거예요. 우리가 화산지상에서 먹이 번져나가고 물을 쓰면서 하는 방법들, 젖은 상태에서 연이어서 번짐을 기다렸다가 다시 먹을 쓰고 다시 먹을 쓰고 하면서 젖은 상태로 완성하는 방법들은 이렇게 붓자국들이 하나하나 순서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남게 되고요. 이것은 하나 그리고 말리고, 하나 그리고 말리고 하는 방식으로 하면 서로 겹쳐 칠해서 사실은 어떤 게맨 먼저 하고 어떤 게 나중에 했는지 사실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했던 게이 위에 이제 가로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워낙 각도가 확 달라져서 그런 부분인데, 이게 비슷하게 겹쳐 칠한
부분들이 생기면은 이것처럼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자, 오늘은 선생님들하고 이 필법, 그 다음에 묵법, 이것들 필목에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자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들 중에 우리가 수묵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할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 중에 핵심이죠, 사실은.